22쪽 폈지요. 우리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2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 또 힘찬이가 나온 것 같은데, 힘찬이가 매일 2km씩 걷기로 우리 저번 시간에 약속했지요. 첫째 날몇 킬로 걸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1.4km 걸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목표대로 걷고, 그런 다음에 셋째 날은 목표 거리, 근데 목표 거리가 몇이에요? 2km에 몇을 걸었대요? 1.2배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칠판에 써있죠. 첫째 날은 목표 거리 2km에 0.7배를 걸었고, 둘째 날은 목표 거리만큼 걸었으니까 그냥 1배 해준 거죠. 셋째 날은 목표 거리에 1.2배를 걸었는데, 셋째 날 걸은 거리를 알아보래요. 자, 그러면 활동 1번 한번 봅시다. 자, 2 곱하기 1.2의 결과를 예상해보래요. 자, 예상해서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1.1을 계산하면 2보다 클것 같은지 작을 것 같은지 또 여기다가 생각해서 써보세요. 자, 지금 꼭 쓰세요. 나중에 쓰지 말고. 자, 그랬을 때2 곱하기 1.1을 1.2 곱하기 2로 고쳐서 계산을 해보래요. 자, 우리 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1.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2는 얘들아 어떨까요? 자, 물론 같겠죠. 한번 해봅시다. 1.2 곱하기 2는 얘들아 어떻게 할수 있어요? 12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12 곱하기 2 해주면, 자, 2, 2, 4. 1은 2. 이렇게 해서 24인데, 거기다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첫째 자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셋째 날몇 키로를 걸었어요? 가 2.4km인 걸알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했던 거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보래요. 자, 여기 지금 는이 있으니까, 선생님 는이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지요. 자, 2가 있으니까, 여기는 1.2가 지금 10분의 몇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1.2는 10분의 몇이에요? 10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위에랑 곱해주면, 12 곱하기 2 하니까 24고, 10분의 24니까 소수로 바꿔주면 2.4.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우리 자연수끼리 곱한 거하고 소수점 있는 거랑 값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자연수끼리 곱하면 뭐예요? 2, 4, 2, 1은 2. 24고, 얘는 2, 4, 2, 1은 2인데, 소수점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2.4지요. 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아요? 숫자는 똑같은데, 지금 소수점이 하나 생김으로써 얘는 2.4가 되고, 얘는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2 곱하기 12의 값을 이용해서 2 곱하기 1.2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래요.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줬는데 너무 쉬워요, 얘들아. 이거 한번 써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거 잘 써가지고 오는 친구한테는 선생님 또 사탕을 하나씩 선물해 주겠어요. 자, 그럼 이거 위에 써가지고 오고 우리 마무리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집에서 풀어가지고 봅시다. 자, 우리 소수의 곱셈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꼭 열심히 풀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여기까지 할게요.